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심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박수. 참 믿어지기 힘들었죠. 암까지 걸려야 믿어지니. 그런 거예요, 진짜. 저도 이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 결과 제 병이 이젠 무섭지 않습니다. 박수! 다만, 다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것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다라는 그 신학적 그 학설 또는 영어 중에 삼위일체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설이. 오케이.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성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도 존재하실 수 있고 성령으로 존재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도 성령으로 존재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외할머니의 맨 첫 번째 외손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딸이기 때문에 손자를 보셨는데 누가 맨 첫 번째 손자요? 상구가.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라면 어떻게 해요? 껍벅 넘어가요. 네, 상구 그러면 껍벅 넘어가요. 저기 그 껍벅 넘어가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신 것 같아. 근데 저도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보통 여성들 같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모든 여성이 우리 어머니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은 상당히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잘 이렇게 따져 보시고 잘 깊이 생각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딱 내리면 그 결정대로 딱 따라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지우가 나중에 크면 그런
여성이 될 것 같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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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선택할 거야. 어.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응, 응. 그렇다고 해서 지우가 우리 엄마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우리 어머니는 그런, 제가 이제 결혼해서야, 아, 모든 여성이 우리 어머니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여성, 뭐, 결정을 잘 얘기를 해서 결정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자. 뭐, 그리고 결론이 났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가 나오면, 아, 이 결론이 변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짜증이 얼마나 난지 몰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뭐 결혼 여기서 한국에서 바로 하자마자,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는 때였어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이민자들이. 그때가 1970년이니까. 벌써 5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참 남자인 저는 병원에 가서 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뭐 맨 하루 종일 사람들 틈에서 살고 이제 그런데 여자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도 없어. 그 당시는 뭐 요즘이야 뭐 카톡으로 뭐 국제 전화도 뭐 완전히 다 공짜로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던 시대니까 뭐 전화 요금은 뭐 한번 걸면 엄청 나와 그러니까 국제 전화 꿈도 먹고 그때 뭐 우리 이제 미국 병원에서 인턴 하니까 월급 조금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서 굉장히 외로워. 외로워. 근데 제가 봐도, 아, 참, 여자는 힘들겠다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무슨 의논을 해서, 일단 무슨 결정을 딱 내렸는데, 아, 또, 변의 생각, 여보, 있잖아. 뭐 이러면 또 이제 짜증나는 거야. 근데 짜증을 낼 수가 없어. 왜? 짜증 내버리면 큰일이야. 더러 눕겠어. 아무리 봐도. 뭐,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뭐, 전화해서 뭐, 수다 떨 수도 없고,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거 할 데 없으면 더러 눕잖아요. 그 몇 번 짜증 내봤더니 막 그냥 아파. 이거 아프면 안 되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짜증을 못 내니까 아 이거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마음만 바꾸면 제가 딱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 아마 그때 제가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에이, 휘파람을 불자. 그래가지고 짜증만 났다 그러면 휘파람. 휘파람 불 기분은 아니죠. 그런데 휘파람 부는 쪽으로 선택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파람 한 5분만 불면 짜증이 다 풀려. 하. 그래서 저는 제 지나간 과거의 생활이 항상
짜증난다,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왕이면 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그 생각이 참 투철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방향이 이상한 데로 빠졌구나. 우리 외할머니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가 왔다. 외갓집에 왔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눈에 보여.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외할머니처럼 그렇게 여성적이지가 않고 좀 남성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단력 있고. 그 얘기하다가 절 글로 빠졌다. 우리 외할머니는 외갓집에 가면 아이고 우리 상구가 왔구나 막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는 탁 이렇게 좀 엄하시니까 그 제가 서울서 하숙하면서 근데 방학 때나 돼야 이제 집에 가잖아요. 부산에 가면 우리 어머니 왔나? 그게 다야. 왔나? 그런 어머니에게 저도 그렇게 컸으니까 예. 그런 것이야. 그래도 우리 권사님 우리 외할머니 같이 아이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막 이렇게 아주 감정이 풍부하고 그런 사람이 차가 면역병에 잘 걸려요. 뭐 우리 어머니는 뭐 이렇게 혼자서 울고 그러신 모습을 못 봤어. 확실히 언제나 뭐예요? 확실해. 확실해. 예? 안 보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우셨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혼냈어. 그러니까 나는 형이야 동생을 잡고 살펴.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해. 그리고 뭐 숙제 했냐 검사하고 아뭐뭐 잘 안 하면 혼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데 뭐라 그럴까? 편안하지는 않아. 어머니는 참 좋은데 편안하지는 않아. 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외할머니한테 가면 뭐예요? 왜 우리 할머니는 막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무조건 사랑해. 응? 아무 조건 없어. 상고 그럼 끝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휘파람을 불면서 누구 생각을 하자? 외할머니 생각을 하자. 그 외할머니 생각하면 그 할머니,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 어릴 때 그 나이에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이 배탈이 잘 났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싹 만져주면,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고 탁 만져주면, 엔돌핀 유전자가 쫙 켜지고, 엔돌핀이 나오면, 아픈 게 싹 풀려버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런데, 외할머니는 이제 벌써 6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 먼 미국에서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 그 짜증이 풀려. 짜증이 풀려. 여러분, 그 이라크에서 폭탄 테러로 온 가족이 죽고 그 혼자 남은 고아가 엄마 그림을 분필로 콘크리트에 그려놓고 신발 벗고 그 엄마 품에 안겼다고 상상을 하고 하면 잠들어. 자, 엄마는 없어. 외할머니는 없어. 그러나 그 외할머니의 생각, 그 외할머니가 나한테 주셨던 뭐예요? 사랑. 아직도 있어. 그렇죠? 아직도 유효해요, 아니에요? 유효해. 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요? 네. 할머니는 없어, 이제. 먼저. 에너지는 그 할머니가 주신 그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이 영이에요. 영. 영혼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은 누가 할머니에게 주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신 할머니는 일정 기간밖에 아니야. 그렇죠? 60년이라는 기간밖에 아니야. 그러나 할머니의 그 사랑, 영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사랑의 영은 우리와 어떻게 어디서나 어느 어떤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은 하나다. 같은 거다. 맞아요, 맞아요. 맞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을까?
예?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계신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계신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었으니 그 무조건적 사랑은 사람들의 생기, 힘이라. 빛이라. 아시겠죠? 그 외할머니가 나에게 비춰주신 빛이다. 자, 그래서 외할머니가 해주신 말씀, 뭐 복잡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외손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는 것, 그 말씀들이 제가 기억이 나.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외갓집이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사과 과수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 거 그때. 사과를 외갓집에 가면 그냥 실토록 먹는데도 요즘도 사과를 제가 하루에 적어도 두 개 많으면 세 개씩 먹어요. 그런데 우리 저기 문금순 씨네 그 오빠 아빠 엄마가 사과 농원을 예산이죠? 네, 예산에서 사는데 사과 이름이 으뜸이 사과예요. 으뜸이 사과. 근데 기똥차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 참 희한해요. 야, 이거 오늘 저녁에 과식을 했나? 소화가 좀 뱃속이 좀 불편하네. 그러면 그 사과 하나 탁 먹으면요, 그냥 깨끗이 사라져. 그게 다 옛날에 우리 외갓집 기억과 우리 외할머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과란 것이 그 외할머니의 사랑의 상징으로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삼위일체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가미해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래야 돼. 사랑, 사랑. 사랑이 빠진 지식으로서 이성적인 논리로서만 설명하려면 이게 설명이 도무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신학계에서도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아주 아주 복잡하고 논란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쪽으로 다른 면에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면, 아빠가 이제 딸을 지우 같은 딸을 너무 너무 사랑한다. 또는 아들을 너무 너무 사랑한다. 아주 어린 아들을. 그러면
아빠는 그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에게 그 그것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어요, 안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어. 아빠 말해. 그럼 아빠 말 돼, 안 돼? 아빠, 왜 말이 되라 그래? 털라고. 그럼 아빠는 타? 그래서, 에? 말 소리도 히히 내고, 왜 아빠가 말이 될 수 있어요? 기꺼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하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 필요가 왜 있느냐? 그것은 필요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늘에 계시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어 없어?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른 명칭이 뭐냐면 대속,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어주시는 대속주 혹은 뭐 구속주라고 하는데 대속이 더 분명하죠, 뜻이. 대신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대신 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 이외에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안 와요. 왜 안 와요? 그 신들은 절대로 인간을 위하여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고 뭐라 그러는 신들이에요. 죽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지. 라는 신들이다 이 말이야. 즉 뉴스타트 용어로 말하면 그런 신들은 무슨 신들이다? 죽을 짓을 한 놈은 죽어야지. 조건적인 신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만이 너희가 죽을 짓을 해서 죽어야만 될지라도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죽을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죽어 줄게 라는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속해 주신다 이 말이야. 다른 신들은 대속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네가 대가를 뭐예요? 치러야지. 네. 유대교가 왜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이고 율법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냐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안식교에 있으면서 안식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그, 저를 떠나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대속이 이제,
이제 안식교에서 가르친 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단계가 한 단계 더 남아있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 교리를 이제 조사 심판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 이미 구원을 하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되어 있다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이다. 왜? 그 조사 심판 교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구원받아도 최종적으로 뭐 걸러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논리적으로 옳아요. 그래서 그 논리에 빠져버리면 그냥 그 조사 심판 교리가 옳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논리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믿음이야.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사단이. 사단이. 하나님으로 더 어떻게? 떼버리려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거를 안 믿으면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옳은 교리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검사를, 조사를 해보고, 너는 부족해.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 안에서도 이것의 그 복음적으로는 그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 모순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요즘 가만 보니까 점점 그거를 복음적으로 자꾸 조금씩 수정을 하더라고요. 죄 지은 거를 조사하고 뭐 그런 건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꾸 복음적으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다 이루셨다. 는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가만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조사 심판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논쟁을 한 결과 그런 경향이 상당히 짙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사단의 그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믿음? 뭐를 믿는 믿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싫다 하고 떠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왜?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의 자유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내기 싫지 간다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떠나 나는 무조건적 사랑 싫어요. 나는 조건적인 게 옳다고 봐요. 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못 가 할 수도 있지만 못 가 해버리면 그때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돼버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떠나버려요. 일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기 싫은데 이상구는 안 되겠어 꺼져 이런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죠? 이런 믿음은 우리가 매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이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 자꾸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뉴질랜드 그 밀포드 트레킹 간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동서가 형님 네 그 밀포드 여행 경비를 어떻게 제가 완전히 제가 대신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 고맙다. 그런데 며칠 후에 카톡에 어떻게 모든 여행 경비가 완불되었습니다. 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막대한 자 완불됐어 이제 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야 가게 돼 있다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다 해결됐다 이 말이야. 그런 믿음,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구원 받았으니 너는 나를 못 떠나 이놈. 하나님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떠날 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선택해도 구원이다. 이런 신학적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좀 전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성경 보면 다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한다면 뭐 떠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고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체력 단련을 해야지. 그 체력이 좀 있어야 그 4박 5일 동안 네. 5일 동안 매일 6시간 6시간 걸어야 돼요. 그것도 뭐야 배낭을 메고 저의 경우에는 마누라 것도 같이 메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대속해 준 거냐? 왜? 왜? 사랑하니까. 그 대속이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대속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들이 그렇게 많아도 신은 사랑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뭐예요? 딱 정해놓고 정해놓은 대로 회사 안에서 안 한 놈은 뭐예요? 너는 잘라버리는 거야. 성경의 신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력 단련을 하는데 체력 단련하는 것 자체가 신나 안 신나? 왜? 완불되어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혹시나 못 갈까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체력 단련이 더 잘 되게 안 되게? 더 잘 되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내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믿음이 필요해. 아직도 이 완성은 안 된 것 같아. 안 됐는데 지금부터 착하게 잘 교회에서 시킨 대로 잘 살아야 살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포기하게 돼 있어.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하겠네. 더 이상 못 해도 어떻게? 아니,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힘내. 그러면 힘나요, 안 나요? 맞아. 다 가게 됐잖아. 그러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살면 병도 제일 잘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참 지우가 박수 치는 것을 보면요. 참 이상구 박사 제자 중에 제일 어려. 그런데 이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들어. 그래서 참.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기뻐요. 지금은 강의 시간이 가끔 가다가 지겨울 때도 있지? 진짜로 없다고? 가끔 가다가 지겨우는 것처럼 보이던데? 가끔 가다가 있어. 지우가 못 알아들을 때는. 다 알아들을 수는 아직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아빠 비행기 해. 그럼 침대 누워서, 그러면 이제 우리 꼬맹이 아들은 아빠 등에 올라타고 조종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면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삼위일체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보세요. 영적으로 사랑의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너무너무나 당연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죄인들을 너무 사랑해.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요걸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해야 돼. 하나님 무슨 착한 사람들만,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 온 뭐예요? 세상을, 그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조폭도 있고, 깡패도 있고, 심지어 뭐까지 있어요, 세상 안에? 악령. 하나님은 그 악령들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셔요. 그러나 악령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미워해. 아시겠죠? 악령들은 왜 하나님을 미워해요? 네.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라는 거야. 그건 틀린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그런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랑을 악령들이 알아야 되는데 악령들은 조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 세상을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는 저를 어떠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오라. 무조건적 사랑이 옳지 않아. 그러면 생명을 줘도 생명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을 안 줘서 멸망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안 받느냐? 받지 않고 거부하느냐가 문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 안 듣는 놈은 혼내야 돼. 이런 인간들이 다 돼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살아계실 때도 다 그렇게 문둥병자를 고치고, 아무 조건 없이 유출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 환자를 고쳐주시고,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다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드는 것밖에 아니다. 왜? 죽는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뭐 들었다? 잠들었다. 잠잔다. 왜? 우린 다시 부활할 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죄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그 죄에 빠진, 즉 죽음,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신다, 이 말이야. 삼위일체가 안 된다면 뭐가 불가능해요? 대속이 불가능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으로 오신 대속주로서 오셔야 돼. 되기 때문에 예수로도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항상 시간과 공간을, 몸으로,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면 동시에 모든 사람을 돌볼 수도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시공을 초월하게 계시는 성령으로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셔야만 된다. 그렇죠? 확실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언제든지 계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사랑의 진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진리가 다 이게 논리적이기만 하지만 이 성경의 진리는 그 진리의 핵심 자체가 논리를 떠난 거예요. 왜? 사단이 무조건적 사랑을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비논리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란 것은 논리를 어떻게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조건적 사랑이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논리를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싶고,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도 하나님은 인간으로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유전자들이 회복되어 우리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셔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